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토보에르츠의 이윤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인현동 2가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3호선 을지로 3가역으로 도보 1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5호선 을지로 4가역과 1호선 종로 3가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본 현장이 위치한 중구 도심업무지구는 풍부한 배후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을지로와 충무로, 광화문을 중심으로 대기업 사옥 등이 밀집돼 있고요. 인근 인현시장, 광장시장 등 시장 상인과 이곳을 찾는 소비자까지 흡수 가능한 똑똑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을지로 일대는 힙지로로 불리며 MZ세대들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곳인데요. 오래된 노포와 호프집이 많던 을지로 일대에 예술, 패션, 식문화 등 힙스터 문화가 블렌딩되며 뉴트로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인근 덕성여대, 동국대 등 학생 수요까지 확보하며 을지로 일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으로 구성된 본 건물은 위로는 주상복합, 아래로는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로변에 인접해 유동인구의 흡수가 용이한 입지입니다. 또한 골목 코너변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을 지나는 인구들의 유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갖춰진 탄탄한 임차로 인해 긍정적인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깔끔한 대리석과 탁 트인 통창으로 구성된 상가 내부는 탁월한 가시석으로 집객력을 향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하에는 최대 360여 대가 주차 가능한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어 입주민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성 또한 높였습니다. 중구 내에서도 랜드마크로 거듭날 위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 내에 입점해 있는 것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상가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이끌 중구에는 다양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초고밀도 복합개발 계획을 검토해 순항하고 있는 세운지구는 3구역과 6구역을 중심으로 공급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와 인접한 용산구에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 및 한강변 정비 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의 심장부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가치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탄탄한 호재를 자랑하는 중구 인현동 2가의 상가입니다. 자, 서울시 중구로 왔습니다. 인현동 2가, 약간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네. 뭐 인현동 하면은 을지로 사가와 좀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곳이고요. 이 현장은 이제 3구역, 6구역 그 중심인 6구역에 속해 있는 그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는 곳의 최중심에 위치한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약 면적은 44제곱미터에서 69제곱미터,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까지입니다. 이제 상부층은 주거 세대가 614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저층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녹지, 앞으로 이제 주변에 녹지 공간, 공원이 대규모로 생기는데 바로 이제 그 우선 추진 구간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이런 녹지 환경의 영향도 아주 많이 받는 곳이고요. 주차도 넉넉하고 준공도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억 7,2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여기는 이제 도시환경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의 핵심의 위치다라는 것이고요. 뭐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의 이제 6구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두 개 단지로 되어 있고요. 또한 바로 이제 이 상가뿐만이 아니라 앞 쪽에 이제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분양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약 200개 호실을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 녹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 추진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영구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곳에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광고회사 또 세무업종 또 도심특화업종인 뭐 조명이라든지 전자업체가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심특화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이 도심특화업종을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에 한해서 더 분양가를 낮추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카페라든지 또 힙지로와 연결된 테마 음식점, 또 병의원 드럭샵, 뷰티샵, 운동시설, 또 문화창작공간, 또 베이커리 등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어서 안정된 상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물의 내외부도 상당히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여유 공간도 많습니다. 또한 지하부터 상층부까지 아주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가들도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잘 보이고 유입이 쉽게 설계가 된 3면 개방형 상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층고 높이가 5.5m까지 되기 때문에 높은 층고로서 뭐 개방감 또 공간감이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면적이 다양한 상가이기 때문에 매수자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은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인현동 2가의 상가를 보고 계신데요. 을지로 4가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준공이 됐고 뭐 규모가 상당히 크죠. 지하로는 9층 그리고 지상으로 26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주차 공간도 널찍하고 지금 뭐 내 외부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인현동 2가의 상가, 이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 이 환경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인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입지 여건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이 현장, 여기는 물론 완공이 됐지만 이 세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알자 땅이죠.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주변은 초현대식 미래형 도시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근을 가보시면은 뭐 건설 현장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는데요. 현장은 이 세운 지구의 초기 사업으로서 현재 완공이 된 그 주상복합시설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최대 개발지 안에 이 현장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이제 인현시장과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서 을지로 4가역 그래서 도보 3분 거리로 아주 가깝고요. 뭐 주변에 뭐 을지로 3가역, 종로 3가까지 모두 끼고 있는 전체적으로 1, 2, 3, 4, 5호선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운 상가가 없어질 예정이어서 이곳에 이제 그 정중앙에 녹지 공간 사업이 조성이 될 시 현장이 있는 곳이 바로 우선 추진 구간이라는 거 굉장히 현장 입장으로서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세운 녹지 축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 세운 전체 개발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도보권으로 뭐 방산시장이라든지 광장시장 이런 유명 재래시장이 많고 바로 위쪽으로 요즘 핫한 힙지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의 유입이 아주 많은 곳이죠. 또한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명동이라든지 고궁, 뭐 유적지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주변에 많아서 어떤 팬데믹 이후에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과 연결된 CBD 지구만 해도 뭐 45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현재 현장 주변의 근접 배우 수요 약 7만 2천 명으로서 어떤 고소득 직장인이라든지 소상공인도 아주 많은 곳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현장 바로 주변에 보시면은 뭐 인쇄업이라든지 광고 업체가 많고 또 중구청, 학교 뭐 이런 또 주변에 각종 상가들이 이제 구도심의 상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소유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20대에서 60대까지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상권 수요가 활발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운 지구는 이제 17년 만에 이제 개발이 된 오세훈 시장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만큼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모처럼 이제 개발 기회가 온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개발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운상가, 이제 55년 전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전자상가죠. 이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보면은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청계 대림 삼풍 PJ 호텔 진양상가가 일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운상가 군을 총 8블록으로 나누어서 구역을 지정해서 총 13만 평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은 위쪽으로는 종로 3가에서 아래쪽으로는 충무로역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운 상가부터 말씀드린 상가들이 단계적으로 철거가 되고요. 이 정중앙에는 1km 4만 평의 도심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옆으로 용적률을 없앤 뭐 초고층의 빌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세대만 만 세대 이상 들어오게 되고 업무시설이 되고 공급이 되면서 또한 영화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까지 재조성하는 도심 한복판이 바뀌는 초고밀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중구입니다. 그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넘치는 곳이고 거기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세운지구 이쪽에 눈이 번쩍 뜨이는 어마어마한 호재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입지와 호재까지 챙겨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네, 가격은 1억 7,2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까지인데요. 지하 1층부터 상층부 한 3, 4층까지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900에서 1,000 에서 3천만 원까지 또 월세는 62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입니다. 대출 70% 정도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금액은 5천만 원대에서 1억 초반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으로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 오피스텔이 위치한 광진구는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아이보리톤의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본 오피스텔은 주차장과 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 편리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통창이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줍니다.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거실이 반겨줍니다.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D자형 주방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풀 옵션을 자랑합니다. 화양동 오피스텔의 매력 포인트, 바로 복층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축인 구의역 일대
KT부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만 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여기는 이제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면적은 약 실평수를 본다면 14평에서 30평대까지 있는 면적이 다양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부터 9층까지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1.5m 더블 복층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준공은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가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건물 특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여기는 일단은 그 내부가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고요. 우선 옵션 사항이 아주 좋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식기 세척기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큰 가전 제품은 다 들어가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또 실사용 면적이 말씀드린 대로 15평에서 30평대까지 있으면서 복층,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가 양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 널찍널찍한 그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합이 된 그런 주택인데요. 우선 주차시설도 아주 넉넉하고 또 옵션 사항도 좋지만 자재들이 아주 고급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거실이라든지 타일, 뭐 화장실 자재, 부엌 자재, 조명 할 것 없이 상당히 예쁘면서도 깔끔한 그런 주택의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피스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주택과는 많이 다른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차별화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엌 사용에 편하고 또 거실과 방이 잘 분리가 되어 있어서 주거 편리성이 아주 훌륭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의 쉐어하우스로도 쓸 수가 있고 또 넓은 면적은 또 가족들이 거주하기에도 좋은 또 직장인 신혼세대 할 것 없이 모두 가능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축입니다. 23년 8월에 준공됐으니까 정말 신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신축 중에서도 이런 곳 찾기 힘들죠. 더블 복층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풀 옵션까지 갖추고 있고 뭐 주차 공간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드렸는데 광진구 화양동 일대는 또 어떤 동네일지 궁금하시죠? 아, 입지와 함께 호재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우선 광진구 하면은 이제 7호선이 개통과 동시에 강남 진입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곳이죠. 강북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이면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또 가깝지만 또 2호선, 7호선 건대역도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 10분으로 2호선, 7호선 대표적인 선호 노선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뭐 강남 출퇴근이라든지 도심 접근성도 좋고 북부 지역의 이동도 특히 좋습니다. 또한 동서울 터미널도 인접해 있어서 지방 간 이동도 좋고요. 또한 아래쪽으로 영동대교나 청담대교를 통해서 강남 중심 진입이 아주 빠른 교통망을 갖고 있고 또 청담대교 같은 경우에는 분당 판교로 도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권 진입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 지하철, 버스 모두 잘 되어 있는 곳으로서 또 서울 시내에서는 손꼽히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현장에서 보면 역 접근성도 좋지만 바로 이제 대로변이 동일로가 현장에서 바로 이제 앞에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래서 이 동일로를 사이에 두고
두고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성수동의 인프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동일로가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진구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주택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뭐 역 주변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어린이대공원이 앞으로 이제 대거 리뉴얼이 됩니다. 또한 그 옆으로 뚝섬 한강공원까지 녹지 환경이 아주 좋고요. 생활 편의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주변에 선화예고를 통해서 선화예고나 초중고 등이 많고 또 건대 세종대 등이 있으면서 이 중간을 그 상권이 이루어진 곳 서울 5대 상권인 건대 상권이죠. 그래서 어떤 성수 지구의 수요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 소형주택의 공급이 희소해서 월세 비율이 높은 그런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광진구 이 화양동의 개발을 보면은요, 이제 동일로 지구의 개발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3종 일반 그 저층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쪽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쪽에 이 동일로가 앞으로 산업 특화 중심지로 개발을 하면서 뭐 업무라든지 주거, 상업 기능들이 대거로 들어오는 이런 곳이면서 이제 1인 가구 비율을 살려서 청렴 중심 업무 상업의 거점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또한 구의장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KT 부지인 이곳에 앞으로 이제 청사라든지 업무시설, 호텔, 공동주택이 이제 모두 들어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과 함께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는 1천만 원에 150만 원까지 나옵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월세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쉽지만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도 같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죠.